이렇게 골반을 겉과 속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근육의 결대로 중력에 대입되는 건 중력 쪽으로 흘러가고 가슴부터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반대손 반대발로 걷는 거였는데. 안녕하세요. 마름모코어 스트레이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제가 서서 시작을 하죠. 자, 오늘 드디어 우리 바르게 서 있으면서 보행을 잘 하는 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척추가 뒤로 가는 이유, 또 상체에 어떤 에너지, 하체에 어떤 에너지, 그리고 허리 힘이 차오르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처럼 우리 골반의 회전 운동, 자,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 잘 서고 잘 걷는 법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잘 서고 잘 걸을 땐 뭐가 필요할까요? 자, 우리 골반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무게중심은 골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골반은 겉근육은 대전자와 함께 누르는 걸로, 그리고 속근육은 소전자를 데리고 심부기립근이랑 합쳐져서 중력을 이기는 힘으로, 이렇게 골반을 겉과 속을 분리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대부분 우리 엉덩이 힘을 주거나 배에 힘을 주고 버티고 계시죠. 다른 근육들 절대 쓰지 못하게, 다른 에너지 쓰지 못하게 힘을 주고 버티세요. 그러면 힘을 주니까 힘들죠. 그걸 운동을 많이 하거나 잘하고 있다고 혹시 우리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근육을 잘 쓴다는 것은 근육의 결대로 중력에 대입되는 건 중력 쪽으로 흘러가고, 또 반중력의 힘으로 결이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의 힘이 고관절의 대전자에서, 위로 올라가는 반중력의 힘은 고관절 소전자에서, 이렇게 마름모, 수직 마름모 형태로 아래 위로 전신 스트레칭을 하실 줄 아는 게 정말 몸을 잘 쓰시는 거라는 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대전자 소전자가 왜 중요하냐면, 자, 이 대전자 부분이 이렇게 바닥을 못 누르고 앞에 있으면 우리가 다른 곳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대전자가 뒤로 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대전자는 척추 힘 덕분에 뒤로 왔고, 그리고 대퇴 이두, 정강이 앞으로 종아리는 뒤로 가서 바닥을 누르는 중력의 힘, 여기에 엉덩이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우리 골반 속의 장골근이 요추 5번이랑 모이는 이 부분들, 심부기립근이 시작되는 좌우의 횡돌기 두 개를 한 곳으로 모으면, 자, 얘는 반중력의 힘으로 골반 속이 올라가면서 횡돌기들은 극돌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에너지들을 갖고 있죠. 이런 에너지를 쓰시게 되면 이렇게 중력과 반중력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 소전자가 들어가는 전방경사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근육, 우리 스웨이백이나 우리 후방경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골반의 속에서 중력에 대입되는 걸 들어올리지 못하죠. 이렇게 들어올리지 못하는 이 힘, 자, 이 힘들, 속근육을 잘 키우시게 되면 우리 이제 바르게 서 있을 수도 있고 보행을 이걸 활용해서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걸어볼 텐데요. 우리 바르게 서 있을 땐 이렇게 중력으로 대입되는 힘과 중력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해요. 근데 이 중력을 이기는 힘의 소전자가 계속 이렇게 들려 있다면 우리 고관절의 대전자를 외회전해서 바닥을 누르는 걸 계속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라가는 힘과 외회전해서 누르는 힘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선 오른발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움직임 패턴에서 무릎을 들어서 발을 들어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 속근육을 쓰지 못했던 거죠. 대전자를 누르고 이 골반 속의 장골, 대요근 합쳐서, 또 우리 요추 5번의 심부기립근들 다 모아서, 자, 들어요. 그런데 오른쪽은 들었지만 왼쪽은 들지 않으면 이 과정에서 골반이 계속 짝짝으로 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둥되는 쪽에 골반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유는 우리가 보행할 때 중둔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속근육으로 올라가는 장골도 우리 요추 5번이랑 만나야죠. 속근육도 허리 쪽, 척추 쪽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지만 우리 겉에 바닥을 누를 수 있게 하는 이 중둔근도 장골이 가서 고관절을 잡아당겨야지 될 수 있죠. 그러니 내가 옆으로 빠지지 않고 이 부분을 들어서
반대발이 들렸어요. 자, 이 부분에 소전자를 끄집어내면 우리 골반이 전방경사가 되지 않죠. 똑바로 들린 상태. 그럼 여기에서 시작하는 이 앞쪽 허벅지에 잡아당기는 퇴퇴직근, 이걸 잡아당기고 정강이가 나가죠. 그런 다음에 놓으실 때에는 대전자열에서 뒤쪽 허벅지로 놓으실 거예요. 뒤쪽 허벅지로. 자, 지금 뒤쪽 허벅지 느끼셨어요. 다시 속근육 들어서 이번에 왼쪽 뒤쪽 허벅지 느껴볼까요? 자, 속근육 들어서 이번에 오른쪽 뒤쪽 허벅지 느껴볼까요? 자, 보행의 첫 번째 뒤꿈치로 놓을 땐 우리 뒤 허벅지 햄스트링을 느끼셔야 돼요. 자, 그냥 뒤로 가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속근육을 들으셔서 자,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못 잡아당기면 빠지죠. 이거를 장골과 대요근에서 척추 쪽으로 가면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누르시면서 속에서는 올라가는 거 그리고 겉에서는 중둔근으로 누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반대로 해볼까요? 자, 뒤쪽 허벅지로 누르시고 자, 소전자 들고요. 소전자 들고 뒤쪽 허벅지로 누르시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 놓으실 때 앞쪽 허벅지로 바로 놓는 게 아니라 뒤쪽 허벅지를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뒤쪽 허벅지. 자, 뒤쪽 허벅지. 자, 대전자로 누르고 장요근에서 우리 허리가 횡돌기가 딱 뒤쪽을 향해서 모아지면 이게 뒤쪽 허벅지로 누를 수 있지만 우리 골반 속이 풀어지고 소전자가 들어가고 허리가 벌어지면 놓는 순간 바로 앞쪽 허벅지로 누를 수 있어요. 그래서 뒤쪽 허벅지를 먼저 느낄 수 있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보행은 가슴부터 나가라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라면 아, 우선은 골반이 속근육이 들려서 척추가 뒤로 가서 몸통이 앞뒤 확장을 하면 소전자가 끄집어내진 상태, 폐쇄공이 열린 상태, 그리고 치골에서 시작하는 내전근이 들린 상태, 이 부분이 온전하면서 얘랑 같이 나갈 수 있죠. 그러나 가슴은 나가는데 소전자는 들어가 있는 상태. 이렇게 계속 열심히 걸으시면 굉장히 허리에 부담이 되실 수 있죠. 그러니 혹여나 제가 척추 전만이었다 아니면 후만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후만이신 분들이 오히려 가슴을 들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밀려나가는 힘에 의해서 골반 속이 들어올라갈 수는 있지만 전반이신 분들이 전방경사이신 분들이 이렇게 앞으로 잡아당기면 안 되죠. 그러니 우선 골반의 중립이 먼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이 부분의 힘과 우리 척추가 뒤로 간 다음에 앞뒤 확장하는 복장뼈의 힘이 같이 나가시는 거죠. 뒤로 가는 힘과 앞으로 가는 힘. 자, 이번에는 햄스트링으로 누르고 골반이 중립을 거친 다음에 앞쪽 허벅지로 이동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똑바로 서 있다가 자, 이쪽에 속근육 다 들으셨어요. 똑같이 들으셨어요. 허리, 머리까지 올라가셨어요. 자, 골반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자, 뒤꿈치로 놓으실 때 햄스트링. 자, 여기에서 소전자를 계속 골반에서 잡아당기면 골반이 들리면서 앞쪽 허벅지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대전자 누르시고 이거 다시 드시는 거예요. 다시 드세요. 그래서 앞으로 가세요. 자, 햄스트링에서 계속 소전자를 잡아당기면 앞쪽 허벅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다시 자 대전자 누르고 소전자 그러면 뒤쪽 허벅지에서 계속 소전자를 끄집어내서 골반 속이 올라가면 앞쪽 허벅지로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다음 다리로 옮겨갈 수 있는 뒤허벅지와 앞허벅지를 충분하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우리가 무릎이나 발부터 나가지 않기로 했어요. 양쪽 대전자에서 양쪽 소전자를 계속 끄집어내면 자 다시 앞으로 이 뒤에 있는 다리가 앞쪽 허벅지 쪽으로 가지만 앞에 있는 다리는 뒤쪽 허벅지 자 계속 끄집어내요. 자 이쪽 허벅지가 앞쪽 허벅지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 그때 놓는 다리는 뒤쪽 허벅지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충분하게 다 뒤쪽 허벅지와 앞쪽 허벅지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아니 분명히 반대손 반대발로 걷는 거였는데 그렇게 상체가 아무렇게나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만 어떻게 걷나요? 라는 질문에 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폭이 되게 좁은 상태여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힘을 좌우를 삐뚤게 하지 않고 맞추는 힘을 길렀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무릎을 높이 올리거나 할 때 골반이 삐뚤어진 상태 혹여나 정강이가 나가지 않고 종아리가 앞으로 나가는 상태 계속 이렇게
이렇게 걷는다면 나의 척추, 나의 코어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걷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상태, 우선 코어에 누르는 힘과 뽑는 힘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을 한 거고요. 그러면 반대발 반대손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하면 요즘 10cm를 조금 더 멀리 걷고자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멀리 걸으면 발 쪽으로 나가는 힘과 머리 쪽으로 가는 힘이 서로 더 멀어진 상태에서 걷게 되니까 전신으로 조금 더 근육의 힘들을 더 채운 다음에 걷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소전자를 들어서 골반에서 머리까지 들은 다음에 다리가 앞으로 갔어요. 이걸 더 멀리 가고자 하면 정강이가 멀리 가죠. 그런데 이렇게 앞으로 가는 힘이 있는데 뒤로 가고자 하는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죠. 자, 앞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더 센데, 자, 우리 이 골반을 들어서 어디로 가죠? 척추가 정중앙으로 있게끔 하잖아요. 그럴 때 오른쪽과 왼쪽 횡돌기에 회전하는 근육들이 있어요. 이 회전하는 근육에 오른발이 앞으로 가면 오른쪽의 횡돌기가 더 뒤로 가서 머리 쪽으로 잡아당기는, 자, 이렇게 되니 오른쪽이 더 뒤로 가니 자연스럽게 왼손이 앞으로 나와서 반대발 반대손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걸으실 때는 대전자로부터 누르셔서 소전자를 빨리 골반에서 다시 머리 쪽으로 들어주셨죠. 자, 골반에서 들면서 우리, 자, 뒤에 있는 다리 나왔어요. 자, 어떻게 하죠? 정강이 더 멀리 갈 거면 등이 왼쪽이, 이번에 왼쪽 밑에서부터 장골 만나는 천장관절 부분과 우리 요추 만나는 쪽의 왼쪽이 더 멀리 뒤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누르시고 다시 골반 속을 들고 누르시고 골반 속을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반대발 반대손으로 나가게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 반대발 반대손으로 걸으실 땐 어깨나 뭐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의 회전, 이 회전을 가장 척추와 근접한 곳에서부터 자세 안정화를 이루면서 하는 이 회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반대발 반대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골반의 겉과 속을 분리해서 중력과 중력을 이기는 힘이 고관절 대전자와 소전자로부터 시작한다는 다소 생소하지만 정말 전신 스트레칭이 되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